멀티구나. 씻으면서 빨래하고 바쁘네. 안녕하세요. 저는 14살에 탈북해서 18살에 엄마가 된 양윤희라고 합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 있다가 이제 대안학교 가서 교육을 받고 초기에 정착지원금 1,400만 원 받았어요. 기초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자금이기도 하고 집을 받을 때 이제 계약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건데 그 LH에서 지원해주는 지원 사업이 있어서 그게 한 번 있고 또 이제 물품 지원금 보내주세요. 그래도 도와주시는 데가 많이 있네요. 일어났다 이제. 아까 그 뱃속에 있던 아이가 이예요? 딸? 첫째? 24개월 됐고 양설향이에요. 응? 24개월이요? 어떻게 된 거야? 더 커요, 그죠? 6살이고 양설하예요. 6살인데? 아니잖아. 날짜가 안 맞지? 10살은 더 돼야 되지 않나? 그쵸, 10살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얘 둘째야? 너무 이쁘긴 한데 어떻게 된 겁니까? 양희상! 얘네, 뱃속에 있던 애가. 아유, 되게 많은 거 봐, 동생이. 빨리 깨야지. 네. 얘네 얘야 얘 뭐야? 난 양이.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너 삼남매 어떻게 된 거야? 삼남매예요? 아니 근데 왜 넷이냐고. 셋이지. 응 셋. 애가 셋인데 아이들 아빠가 그러면 어떻게? 아이들 아빠가 그러면 어떻게? 제가 그 아빠에 대해서는. 아직 아이들한테 얘기를 안 해가지고 안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이삭이나 설아나 아이들이 이제 커서 조금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고 조금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가지고 그때까지 좀 기다려줬다가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언제 아이들한테 이걸 알리냐라는 이제 시기가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가장 적절한 시기는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그 순간이에요. 아이들은 사실 많은 걸 알고 있어요. 맞아. 많은 걸 알고 있어요. 네. 정말. 진짜로. 많은 걸 알고 있고 모르는 척도 굉장히 잘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은 솔직한 자세와 태도 그리고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그 마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설양이는 좀 에너지가 많은 아이고 귀여워요. 둘째는 6살이고 양설하예요. 되게 부끄러움도 많고 소심하고 사람들이랑 친해지려고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아이예요. 첫째는 양이삭 10살이에요. 이삭아. 네. 엄마 음식물 한 번만 버려줄 수 있을까? 자 이렇게 여기 이렇게 막아 여기 막아 뭐야 뭐야 갑자기 풍선을 왜 불어? 그 해피 뭐 하는 거예요? 무슨 날이에요? 순서 알지? 네 HAPPY 해피면 해피면 벌스데이 아니야? 서량이 오늘 생일인데. 아, 서량이 막내. 아이고 이뻐. 이쁘게 생겼어.
지금 몇 살? 몇 살? 세 살이요. 세 살. 잠깐 기다려. 저거만 묻혀도 잔치집 같다. 그럼. 아 예뻐. 너무 예쁘게 생겼어. 딸은 진짜 세 살, 네 살 미치더라고. 생일에 감자전을 먹는다고? 약간 북한식인가? 엄마, 응? 음식 뭐 만들어요? 그냥 감자. 만두? 만두? 응. 생일상에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거가 만두였던 것 같아요. 감자 만두. 감자 만두? 피가 감자 피. 네. 압니다. 제가 살았던 데가 감자가 되게 많이 이제 심고 많이 이제 농사짓는 동네예요. 그래서 감자 만두를 이제 많이 해 먹어서 감자 만두로 이제 생일상을 차려봤어요. 감자를 갈아서 만두 피를 만드는 거야. 감자로도 반죽이 돼요? 응. 응. 이거 봐봐. 되게 쫄깃쫄깃하니까. 어? 어 맞아요. 저기 옹심이 같지? 껍데기가.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 손 많이 가는데. 어릴 때 제가 먹었던 그 느낌을 좀 살려가지고. 요리를 잘하시나 보다. 손이 굉장히 야무지세요. 봐봐. 됐잖아 이렇게. 짜잔. 엄마. 감자를 만든 거예요? 응. 상담 펴줄 수 있을까? 엄마 만두 속에서 거의 다 만들었어. 이제 우리 저게 뭐예요? 저건 뭐예요? 어묵 아니야? 저거는 그 인조고기라는 알아 먹어봤어. 콩으로 만든 거. 아 맞아요. 아 콩고기. 네. 저건 인조고기라고 하나 봐요. 우린 네, 콩고기라고 하는데. 맞아요. 맞아요. 대한민국에서 건강식으로 콩고기 많이 먹어요. 맞아요. 쫄깃쫄깃한 고기 맛이 나지. 예. 주고. 애 셋해서 먹여 살리려면 요리 잘해야지. 저 속에 넣는구나. 아 속으로? 맞아. 그럼 쫄깃쫄깃하겠다. 씹는 맛이 있으니까. 그러게. 다 만들었어, 형아. 와봐, 같이 만들어보자, 우리. 너 이거 쓸 거야? 네. 이거 만들어볼 건데. 아, 너 조금만 더 크게 해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여기를 잡아줘야 돼. 그래야 벌어져도 다시. 아유, 저에게도 순한 거 봐. 짜잔, 어때? 어우, 쟤 모양도 잘 나온다. 그 아이한테도 엄마가 어릴 때 이렇게 이런 음식을 먹고 자랐어 라고 설명해주고 싶었어요. 만두는 밀가루로 만든 거고 감자로 만들었잖아. 그리고 엄마 어렸을 때 고향 음식이야. 어디요? 응? 엄마는 여기는 대한민국에서 경기도잖아. 충청남도 이런데. 남쪽이 아닌데. 이쪽은 경상남. 아니, 네가 한 번도 들어 못 봤던 지역이야. 제가 거기서 태어났나요? 아니요, 너는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우와, 다행이다. 다행이네. 사과. 아, 몰라요? 그거 몰라요? 엄마가 뭐 북한 사람이라는 거 알고는 있었어요. 아... 북한 사람도 약간 대한민국의 사람이니까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우리 엄마만 약간 특별하니까. 우리 엄마 특별하대. 말을 진짜 만두. 예쁘게 한다. 보름달 만두? 그래. 야 근데 네. 귀엽다. 완전 귀여워. 난 그거 같아. 아들은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완벽하게 사랑하는 남자인 것 같아. 유일하게.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도 많이 하는 것 같아. 맞아. 근데 그 기대를 너무 가지면 안 돼. 그냥 사랑만 해야 돼. 엄마 간다. 아, 쪄서 먹어요? 네. 이건 또 뭐야? 또 뭐 해요? 그치, 미역국 케이크. 미역국 먹어야지, 미역국. 이런 거죠. 북한에서 미역국 먹어요? 미역국 없어요. 아, 미역국 없는 거예요? 아, 네. 돼지고기국.
어? 돼지고기국을 먹어요. 돼지고기국. 돼지고기국 올라가요. 아, 고기국을 먹는구나. 네. 그 돼지고기를 삶아낸 다음에 그 물에다 고기를 썰어서 맞아요. 위에다 이렇게 얹어주고 어. 거기 이제 두부 있으면은 두부랑 파를 같이 넣어서 이렇게 해서 국을 올라가고. 아우, 저 이삭이 없으면 어쩔 뻔했어. 아. 저 애기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어? 너무 아들이. 뭐든지 뚝딱뚝딱 금방 하시네. 누가 왔어? 잠깐만. 언니입니다. 언니. 안녕. 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희와 함께 북에서 넘어온 27살 김철진입니다. 친구인가? 네, 친구. 아, 친구구나. 친구. 네. 공항 때문에 이렇게 많이 피해 다니는 생활을 하게 되었었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선교사님들도 저희를 두고 떠나셔갖고 저희가 먹고 살 것이 없어갖고 이렇게 나가서 캔 줍고 윤희는 나가서 이렇게 돈 벌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9개월 정도를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피 섞인 건 아니지만 윤희랑 저는 거의 가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가끔 만나러 옵니다. 중국에 있을 때도 위험하거든요. 네, 맞아요. 공안에도 잡혀가면 북으로 넘겨지니까 항상 조마조마하게 네. 걸린 사람도 많으니까. 항상. 야, 얼굴 어떻게 보기 힘드냐. 너 서울 살 때보다 더 힘든 것 같아. 멀리 가니까. 지역이 뭐니까. KTX 타고 한 2시간 반 정도 걸렸던 거 같아요. 어, 아, 약간 사투리가 섞여 있네요. 네. 경상남도 저기요. 대학교 공부하는 거 힘들지 않았어? 그냥 드럼이 제일 힘들지. 제가 드럼을 지금 전공하고 있는데 그 전공을 살려서 드럼을 전공 중이야? 실용음악과에서 하니까 저의 최종적인 목표는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합칠 날이 저는 꼭 올 거라 믿는데 그 전공을 살려서 북한의 어린이들한테 예술적인 부분을 일깨워주고 그런 아이들에게 좀 힘이 되어주는 것이 저의 최종적인 꿈이고 목표입니다. 일반적인 다르다. 꿈이랑은 완전 다르지. 이사가 이거 완전 가져가. 네. 윤희야 오늘 음식 뭐 준비했어? 감자만두? 아 진짜? 어 그 만들어 왔는데. 아 진짜? 뭐야? 옥수수. 옥수수 국수? 진짜 오랜만에. 차갑게 먹는 겁니까? 네. 온면, 냉면, 아, 여름에는 냉면. 그 요새 네. 옥수수면 맛있잖아요. 마라탕에 넣으면. 맛있죠. 예, 예, 예. 굵은 것도 있고 얇은 것도 있고. 저거 좀 사다 해먹어야겠다. 나도 저렇게 해먹어. 그냥 저기다 갖다 놓고서 담으면 안 돼? 계속 여기 왔다 갔다 하게 되게 귀찮아. 어, 왔다 갔다 해. 귀찮아도 해. 자, 가져가. 저랑 한 번 진짜 치고받고 싸웠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졌어요. 꼼짝 못하는 사이구나. 그다음부터 막 말로는 대드는데 실제로 막 주먹 그렇게 못 쓰고. 저희 총 4명이 있었는데 네, 나이가 제가 제일 많았어가지고. 여긴 뭐 이성 감정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그지? 부하 느낌인데요. 자, 설아야. 아, 야, 잠깐만. 하자. 세상 고생했다. 하자. 진짜 근데 이거 혼자 뚝딱 해버렸다. 그러게. 자, 설아형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설아. 야, 3살 됐어요. 어, 조금 이따 먹자. 완전 밥을 먼저 먹자. 이거 만들어온 거 먹어봐봐. 빨리. 저 감자만두 맛이 궁금하다. 그니까 쫄깃쫄깃할 것 같아.
안 팔아요? 맛있나 봐. 다행이네. 애들이 잘 먹는 국수 먹는 거 봐. 국수 먹어서 오래오래 장수하라고 국수 먹이나 보다. 야, 너는 왜 뭐 북한에서 먹었던 거 그대로 맞나? 나 이거 진짜 오랜만에 먹는 거 같아. 아, 그래? 둘이 친했었어요? 친했지. 야, 근데 엄청 싸웠어, 엄마. 중국에 있을 때 엄청 싸웠어. 아, 맞아. 달고 갈 때 기억나? 기억나지. 그치? 그때 진짜 힘들지 않았냐? 산을 넘었었다. 나 그때 그 배고파서 그 과일 한 개 주워 먹고 밤새 더 했던 거 기억나. 그 산에서 아무거나 먹었으니. 나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왜 잘 데 없어가지고 거리를 울고 다녔던 그때 있잖아. 그때 진짜 그냥 진짜 어른이라는 그런 존재가 없었잖아.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른이 없었잖아. 그런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 아이고. 먹는 거는? 못 먹고 그냥. 못 먹고? 네. 못 먹고 처음에는 네. 어머. 그래서 한 2주 지나고 또 2주 지나니까 그때 막 병이 또 막 유행하게 전염병. 네. 막 그런 게 돌고 막 이러니까 그렇게 40일 정도 40일은 네. 버텼어요. 그 거기서 버텼던 것 같아요. 처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막 완전 이제 시체가 돼가지고 하늘이 안 보이고 이게 사람이 지나가도 그게 잘 이게 사물이 보이지 않는 정도였고. 근데 그러다가 어떤 지나가던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막 그러시면서 이제 물 한 병이랑 이제 돈을 지어주시면서 세상에 꼭 살라고. 그분 아니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네. 그래서 그 어떻게든 그때 또 살아남았던 것 같아. 그게 그때 그때는 우리가 중국에서는 진짜 그냥 도망쳐 살다시피 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국적이 없으니까. 아무 꿈도 없고 그냥 하루살이처럼 매일 이렇게 했는데 윤희는 지금 한국 와서 꿈이 있어? 뭔가 나를 위한 걸 이뤄야겠다. 여태까지 내가 엄마로 살았으니까 고민하고 있어. 그러니까 진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꿈을 이루기 위해서 넘지 못하는 선들이 벽이 있겠지. 벽이 있는데 또 간절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해. 늦지 않았다고. 우리는 아직은 20대니까 항상 응원할게. 그분이 아직 20대네. 20대니까 아직도. 구체적인 꿈이 있는지. 딱 정한 건 아니에요. 그냥 안정적인 직업이 필요하고 그 새 아이를 키워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치위생과나 이제 그런 걸 생각하고 있거든요. 치위생사가 요즘 없어서 못 구한대요. 그렇다면서요. 네, 그래서 없어서 못 구한대요. 근데 변호사님 이런 지원이나 이런 제도가 있나요? 우리 탈북민들 지원하는 이제 국가에서도 지원하는 게 있고 특히 이제 대학교에 이제 입학하려고 했을 때 학비가 또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탈북민들을 위해서는 이제 국공립 대학교에서는 이제 학비가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사립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학비를 한 절반 정도 지원해 주는 제도도 있고요. 아,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랐네요.